지금부터 전남 장애 권익 문제 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정식적으로 이제 발제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전남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의 허주영 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사례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사례 중에 처음에는 노예 청년 사례라고 얘기해서, 이때부터 사실은 염전 노예, 노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2006년부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SOS 긴급출동 24에서 요걸 방영을 했었는데, 이분이 가해자가 공탁한 공탁금을 찾아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해서 지금 지역사회에 잘 정착했고요. 그다음장에 보시면 염전 노예 사건이 드디어 2014년에 보도가 되는데, 당시에 그 염전에서 모시고 나왔던 분이 약 80명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명쯤은 지금도 서울, 전남, 광주 등등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성공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섬 사라진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계집 쇠사슬 사건인데, 요거는 한우리복지원 사건입니다. 이제 당시에 직권조사를 결정해줘서 저희가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조사해서 밝혀낸 일들이 참 많았긴 했는데,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요거 전반적인 개별 지원 사건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저희가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도 개선 활동. ATM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쓸수 없는 없었는데 차별이다라는 상담 사례를 받고, 저희가 ATM 표준 지침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모든 ATM이 시각장애인이 쓸수 있게 된그 아주 뜻깊은 사례, 그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아니, 조례 제정입니다. 전남도가 첫 번째 만들고, 지금 현재는 150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계기가 돼서 광주 아니 저기 광주 그다음 서울 경기 인권센터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는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인데요. 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설치율은 90%가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용률은 50%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국가 그동안에는 임의로 되어 있었던 BF 인증 의무를 공공에다가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저희가 조례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신 강성희 당시 도의원님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발의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2년 후, 그러니까 이 조례가 법률로 명시되기 직전에 전남도가 단연코 1위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뒤에 보면 저희가 연구 보고서도 있는데, 염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보려하지 않는 사회라는 그 보고서를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한 20년 이 활동을 해보고 체감한 정의는 뭐냐면, 장애인 학대 사건은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거나 은폐된다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얻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발제로는요, 우리 멀리 경기도에서 오신
송남영 경기도 권익원고 관장님께서 이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경기도 장애인 권익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송남영입니다. 현재 전국의 뭐 중앙 옹호기관을 제외하고 지역 옹호기관이 19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2개, 충북에 2개, 전남은 현재 하나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학대 대응 관련해서 옹호기관, 쉼터, 장애아동 쉼터,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익옹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한 곳 그리고 우리 장애인 쉼터 한 곳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여러분들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쭉 나와 있는데요. 신고 접수부터 해서 이후 사후 지원까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업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초기에 우리 옹호기관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정부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옹호기관이 수행하던 업무에 따라서 조직은 어떻게 하고 인력은 어떻게 해야 될지 초기 정부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지역 기관별로 14명의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실제 초기 이제 지금 6년 차, 7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4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남은 상황이 좀 낫습니다. 네 명이서 그 일을 아직도 하도록 14명이 필요한데 4명의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페이지 보시면 학대 관련된 기관 현황들 우리 현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앞서가는 곳이 맞습니다. 우리 학대와 관련해서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우리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착금 제도를 조례에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남은 늘 이런 부분 앞서가는 부분들일 것 같고요. 21페이지 보면 어찌됐든 옹호기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역의 문제 컨트롤타워는 지방정부가 돼야 된다. 실제로 피해자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움직였을 때 모든 것들이 빨리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옹호기관 같은 경우도 학대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종합계획이 그렇습니다. 정부 종합계획이 옹호기관에서 일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실제 학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옹호기관을 늘려야 된다.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계획 안에 보면 옹호기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력 증원 5년 내에 한 명 증원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책이 나왔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학대 현황 관련돼서 몇 가지 점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접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더 신고 의무자 신고율은 매우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들이 전체 상황에서 나타나고요. 또 우리 성학대 여성 장애인들이 주피해자인데 적지 않다는 겁니다. 10%가 적은가요? 전체 저희 비율 중에 10%가 성학대입니다. 거기 좀 특성으로 나타나고 또 연령대를 보면 이제 저희 주 피해자들이 70%가 발달 장애인들입니다. 피해자들 발달 장애인들인데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또 아동 장애 아동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는 주로 성인 중심의 체계인데. 아동 같은 경우도 약 저희 쪽에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는 상황들이 약 10%쯤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 근데 아동 관련된 인프라는 없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는 특히 쉼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국을 떠돌고 있는 우리 장애 아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전남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지금 장애 아동 쉼터가 없거든요. 예, 그거는 꼭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최근에 이제 위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허관장님 하셨는데 독립성의 문제가 큽니다. 위탁기관인 우리 전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인 운영 장애인 권익명소가 있는데 장애인 권익명소가 옹호기관 사업에 진행하는 내용들에 개입해도 되냐? 안 됩니다.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법적으로도 이런 독립성들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옹호기관이 생긴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하원 사건 이후에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신안염전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두됐던 게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 그들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분들 지원하는 게 맞다. 그게 지금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입니다. 우리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인력들 많이 훈련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전문성을 가장 잘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은 오랫동안 근무하는 겁니다. 그 경험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런데 이중일이 매우 높습니다. 어찌됐든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보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전문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공공기관이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는 학대와 관련된 업무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 조례에 따라서 차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많은 장애인분들이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 외의 것들도. 또 필요에 따라서 이혼 소송을 필요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요청들이 있으신데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는 옹호기관이 법에서 정한 학대,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국한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장애 인권과 관련된 전반의 것들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논의가 있고요. 어찌됐든 또한 이제 그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한 논의들도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폐자 지원 과정에서 쟁점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나름 경기도 장애인 권익공호기관이 연구를 좀 했습니다. 우리 폐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가라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학대 방지 생태 체계 모델에 기초한 분석 틀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 자료를 좀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발견 신고 단계 그리고 지원 단계 종결 후 단계라고 하는 단계로 나눠서 실은 미시 체계 외부 체계 지시 거시 체계라고 하는 구조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찌됐든 발견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우리 장애인 거주설에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학대 발생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 거주설을 비롯한 시설에서 복지관들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약 30%쯤 됩니다. 적지 않죠. 그 비율 중에 약 19%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을 합니다. 실제 거기서는 발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인 권익공호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까 30이 시설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70이 지역이잖아요. 그 심각성은 훨씬 더 더합니다. 근데 고립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 그래서 숨겨진 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원 단계 그다음에 종교로와 관련돼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은 어쨌든 응급 분리 장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간 경유지 우리 쉼터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후에 우리 장애인분들 지역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공간이 실제로 부족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발생되어지는 우리 체계 상황들을 보면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장애 가족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또 여성인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와 발생된 위험군들이 있거든요. 그 위험군들에 대한 관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부 체계와 관련해서 우리 옹호기관을 비롯해서 우리 지방정부 많은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 핵심에 위치해야 될 것은 저는 전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기엔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또 법률가가 필요합니다. 저희 이제 지원 내용 중에 사법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은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배치가 또한 적절히 고려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피해장애인 쉼터 우리 원장님 와 계신데 하나로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8명. 공간 빌 때 있지 않냐? 빌 때 있습니다. 근데 차 있을 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필요하고 아동 쉼터 특히
추가로 빨리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들 자료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미경 도의원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장애인분들은 자기 방역 기제가 많이 취약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 문제를 두고서 이제 여러 가지 보는 관점들이 시각들이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좀 큰 온도차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지점들을 보면은 참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인권 이슈는 인권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된다는 공직자들의 주장 사이에서 권리로서의 그 지위가 공고하기는커녕 늘 저울질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비교를 하자면 이제 기후 문제를 두고도 이와 같은 비교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상황처럼 이런 학대 피해 관련해서도 모두가 좀 동일한 관점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들을 바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발제자하고 장애기가 동시에 제한하고 있는 그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에 정부 추가 설치 있잖아요. 정부 지역본부. 현재 서부권에 지금 권익옹호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섬이 많은 지역에서 이동 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수나 다른 동부권을 방문하게 되면은 거의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 분들이 실질적인 그 상담을 통한 지원을 받는 게 많이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서부에 한 곳이 있으므로 이제 동부 쪽에도 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인 아동 보호 전문 기관처럼 이쪽에는 뭐 서부, 동부, 중부 해가지고 한 세네 개소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 권익 문제 연구 권익보호 옹호 기관에도 동부에도 추가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에도 보성에 제가 한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역명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든 실 이용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남성 피해 장애인 분들 위주라고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여성 장애인 분들이 가기에는 조건이 좀 여력치 않아서 그 남성 장애인 분들 위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성 분들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종사자들의 인력 부족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쉼터 같은 경우에도 인력이 두 개소만큼의 그 증원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여성 장애인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오시게 되면은 그곳에서 건물을 따로 사용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 옹호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분들이 온전하게 자기들이 하는 직업에 대한 뭐 만족성이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좀 소진 방지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분들의 이직률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장애인 옹호 기관이나 피해자 쉼터 등의 그런 위탁 기관 조건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의 대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기관의 이탁 기조는 5년이 추세인데요. 이런 평가 또한 또 장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하는 기관은 좀 지속적인 연장을 통해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동료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만약에 이런 이제 위탁 기관의 평가가 없이 이게 공모로 계속 내몰리게 되면은 위탁 기간 동안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실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향후 의회 활동 과정에서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입법 조례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관련해서 예산이나 정치 문제로 이게 판가름 나지 않도록 이게 보편 타당한 권리로서 인식되고 즉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토론자로는 우리 이상신 국장님,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전라남도가 가장 전국에서 먼저 장애인 건익 옹호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이 자리 토론장에서는 또 하나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님이 오늘 저기 순천에서 장애인 건강 센터 개소식에 오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해달라고 또 권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중앙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대피행 장애인 쉼터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나갔을 때 조금 더 독립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데 처음이라서 우리 김민경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세웠습니다만은 김민경 의원님께서는 이 돈이 과연 천만 원 한 번 1회당 천만 원인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좀 시행해 보고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또 학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저기 작년에 보면은 한 146건입니다. 거기 보면은 상담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건수는 1729회입니다. 전국 평균은 842회입니다. 학대 피해가 적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희가 홍보가 또 안 돼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어디선가 이런 시스템을 몰라서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의무 자 대상에 대한 교육도 좀 적극적으로 시키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신고 채널을 다양하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외된 곳에서 학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대 피해 보호 전문기관 간의 협력을 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력 또 구축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래서 또 일시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아동 등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면 같이 연대해서 또 협력해서 이런 채널들을 협력하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그 이직률이라든가 또 번아웃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김미경 의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다양화시키고 특히 그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저희 전남도 차원에서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일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자존심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바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인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김승진 원장님 마지막으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전남 피해장애인 쉼터 행복안집 원장 김승진입니다. 사실 학대 피해 쉼터의 경우는 2015년에 그 신안염전 사건 이후에 전남에서도 시범 운영으로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17개 시도에 피해장애 아동 쉼터 6곳을 포함해서 약 25개 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이제 장애인복지법의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운영 조항이 그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성인 장애인 피해 쉼터는 전국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지만 아동 피해 장애인 쉼터의 경우는 전국 3개 지역만 현재 운영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도 아동 피해 장애인 쉼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도도 이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장애인 학대 문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신안염전노예 사건과 또 영화 도가니에 나왔던 광주 인하학교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 또 학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문제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통해서는 우리 전라남도와 장애인 권익공호 기관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서 그게 빨리 또 해결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전남의 그 피해장애 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단기보호 시설의 공간을 함께 이 운영을 통해서 함께 사용해 오면서 2021년까지 함께 사용했었는데 2021년에 이제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현재 사회복지법인 전남 미랄복지재단에서 운영 중이고 2022년부터 피해장애 쉼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에 이제 그 수타 공모를 통해서 전라남도와 함께 현재 지역 그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중축을 통해서 남녀 공간을 분리해서 현재 쾌적하고 평안한 공간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 이용자들에 대한 그 심리 또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고요. 다양한 지역과 자립 지원을 중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보통의 삶을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피해장애 쉼터 행복안집은 전라남도 권익공호 기관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 가고 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꾸준히 그 일을 위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그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전남에 아동 쉼터가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학대 피해 그 쉼터의 경우는 폭력과 학대 그리고 피해 입은 장애인들이 학대 장소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서 정착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거 공간 및 필요한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의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전라남도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익공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남도에서도 한 개의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학대 피해장애인이 임시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보호를 위한 피해아동 쉼터는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고요. 또 성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아동 쉼터는 그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증가하는 장애 아동 숫자와 또 장애 아동 보호의 한계가 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도 근거를 좀 마련해서 장애인 아동 쉼터도 하루속히 개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자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용 대상들 그리고 쉼터의 주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보호, 상담 지원, 또 사회복귀 지원, 새로운 거주 공간으로서의 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역으로는 우리가 2015년부터 정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복지사업 제2권에 보면 인력 배치 기준이 나옵니다. 시설장 1명에 생활지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명이 남녀 구분을 한 건지 또 구분을 하지 않은 건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지금 지침이고요. 대부분 남녀를 통괄해서 이 정도의 인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녀를 같이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85페이지 보면 유사시설의 인력 배치와의 약간 비교를 좀 해놨습니다. 피해장애인 쉼터와 특별히 이제 피아동 쉼터, 그리고 노인 쉼터, 가정폭력 피해 쉼터, 그리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같은 동일한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은 센터장 포함 인력 지원 10명에서 11명이 완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는 생활시설장 1명, 그리고 생활지도원 5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남녀 모든 장애인을 이 5명을 가지고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또 전남 피해장애인 쉼터 현황은 시설장 1명, 제가 지금 현재 시설장으로 있는데 겸직입니다. 그래서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학대피해 쉼터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쉼터의 업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지원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도원도 현재 3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남자 생활 그 이용인들만 지원하기에도 버겁다. 그래서 3교대로 계속 돌리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를 쓰거나 가정에 급한 일이 생기면 시설장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치면서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 사업을 진행해왔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악하지만 그래도 피해 장애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터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왔다. 그리고 다양한 적절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문화체험이라든가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위해서 직원이 적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리도 직원이 좀 부족해요 라고 계속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길임 활동가님이 우시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성과 중에 하나는 그 권익공호 기관과 또 전라남도 그 쉼터 간에 네트워크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익공호 기관과는 굉장히 관계성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지원하고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피해 장애인들이 정착하는 데 또 서비스 받는 데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계점으로는 사실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단지 그냥 보호의 차원에서 지금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문 상담 그리고 서비스 제공 또 직원의 그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한계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남성 여성 두 성별에 대한 모든 운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탁을 받았는데 현재는 직원의 한계에 의해서 동일 성인 직원들이 다 남자분들이라 남자에 대한 쉼터로서밖에 운영할 수 없고 대부분 여자 학대 피해자 장애인이 입소 의뢰가 될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지금 요청해서 이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전 방향으로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국 장애인 쉼터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지침 개발이 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쉼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전남이 인권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라는 그 전남 지역의 위상에 맞게 조금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녀 생활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교대 인력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 지원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는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전라남 도만의 책임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최소 지금 6명의 직원을 50%의 인력 지원을 해달라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그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퇴소 시 저희가 적절한 지원을 지원해드려야 하는데 현재 직원 부족 또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에 보면 그 제주도에서 4월 달에 이와 같은 유사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 진행되고 나서 전주에 사는 한 장애인 활동가님이 학대 피해 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동감이 돼서 함께 그 글을 좀 봤으면 해서 함께 책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질문을 좀 받고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좀 하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드신 분이 계신다고 하네요. 진행 도와주시는 분들, 네, 질문해 주세요. 조명찬 소장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그 이기림 활동가님이 퇴사하게 된 이유, 일이 싫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이 권위공호 체계 안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 정말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사를 해주신 최성구 의원님, 저는 축사를 하신 정치인들 치고 이렇게 토론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뚜벅뚜벅 가시자겠는데 저희 장애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뚜벅뚜벅이 사실은 너무 힘듭니다. 그 일단 큰 걸음 한번 띄울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복지국을 대표해서 나오신 국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론의 내용 중에서 우리 권위공호기관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종사자들이 겪는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 3년 위탁 기간 안에서 해결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 학대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기간이 바뀌고 종사자가 바뀌어버리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속성 계속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남도의 입장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수탁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이 권익옹호기관뿐만 아니라 저희 전라남도가 저희 전라남도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사무에 대해서 이탁하는 게 지금 한 2,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또 만료가 된 것들이 한 5, 6개 정도 되고요. 근데 그런 절차들이 전라남도 사무임 관련 이수탁 조례에 또 근거해서 그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이수탁자를 모집해야 되는 공정한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권익공공기관을 운영하신 이 단체가 굉장히 다양한 풍부한 경험과 또 이 인적 구성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과정에서 인정되고 고려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 기간이 꼭 다음번에도 다시 쭉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을 확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저 너무 좋은 말씀 정말 피해자 관점에서 그리고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뭔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성이 담보되는 지원, 그리고 또 전문성이 확보되는 지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 전남 장애 권익 문제 연구소 20주년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에 장애인 권익 옹호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